주 많은 경기 마지막 경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김노현 선수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예, 오늘 다행히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기 막판 홈런 치셔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컨디션 아무래도 경기 출장한데 들쭉날쭉한데 예. 컨디션 유지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따로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연습량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좀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이제 곧 이제 도쿄올림픽 지나고 시작하는데 이제 이번 첫 홈런을 계기로 후반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여성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시즌 첫 홈런 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올라가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마지막 타석에 이제 좀 제 타석이 마지막 오늘 저의 마지막 타석이 될 것 같아서 내심 좀 홈런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데. 운 좋게 이제 홈런이 첫 홈런이 나와서 좀 속으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첫 홈런으로 조금 나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더 어떻게 하실 건지 목표 같은 게 궁금해요. 일단 감이 조금 첫 홈런이 나오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첫 홈런을 기다렸었는데 그 이제 기대감을 품고 이제 연습해 왔던 게 오늘 이제 첫 홈런이 나와서 좀 후반기에 좀 몰아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갖고 연습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계속 이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동현 선수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시그니처 제가 다음 주도 하면은 우리 김동현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수훈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김동현 선수와